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쭉 키우고 있다 보니까 자식 같은 느낌이 좀 되긴 해요. 쟤네들이 먹는 하루 양이에요? 몇 달 뒤면은 저기 사파리에 나가서 다른 성체사자들이랑 이제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네 마리가 한 무리가 돼야 다른 사자들이 공격을 해도 네 마리가 같이 덤빌 수가 있으니까 방사장에서 훈련을 몇 가지 준비를 했거든요. 그래도 사자인데 되게 쫄아있네요. 애들에 비해서 사자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는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? 저희끼리 얘기한 게 있었는데 토로로키는 좀 서열이 높은 개체의 아들들이고 사이온이랑 한강이 조금 서열이 낮은 애 새끼다 보니까 혹시 이게 엄마 피를 받아서 성격이 되게 온순하다 보니까 다른 암컷들이 공격을 해도 따로 맞대응도 안 하고 도망가기만 하고 이렇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저 혼자서 지내고 새로 들어온 애들이 저렇게 다른 개체들이랑 어울리지도 못한 상태로 저렇게 혼자 살아가야 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기 전에 최대한 훈련을 많이 시켜놔야겠죠.